안녕하세요. 섹소폰 연주자 장인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점 4분음표 연습하기 해보실 텐데요. 점 4분음표라면은요. 점이 붙은 이 표기법부터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전에 배웠던 영상에는 모든 음표들이 다 검은 머리 혹은 하얀 머리만 있는 그런 악보들이 더 많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검은 머리에 점이 붙은 이 친구 점 사분음표가 나오게 되는데요. 점 사분음표라고 하면은 사분음표에 점 그러니까 사분음표 더하기 이 점이라는 표기는 이 앞에 음표에 반절되는 크기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점 사분음표라고 읽는데요. 점 사분음표는. 한박 그리고 반박이 합쳐서 한박 반 박이 합쳐서 한박반 동안 연주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점사 분음표라고 읽고 점사 분음표는 한박 반, 한박 반이다라는 걸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한박 반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전 시간에 8 분음표에 대해서 제가 설명했던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조금 더 수월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8분음표를 설명할 때, 궁, 짝, 궁, 짝, 궁, 짝, 궁, 짝.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혹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흘러갑니다. 라고도 말씀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궁, 짝, 궁, 짝에 궁, 짝, 쿵까지가 한박 반이에요. 궁, 짝, 쿵. 그리고 뒤에 따라오는 8분음표가 있다. 쿵짝쿵짝 이렇게 나오겠죠 저희 예시곡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연습 22번 보시면 쿵짝쿵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도도도쿵짝쿵 그래서 머릿속으로는 쿵짝쿵 짝을 계속 세시면서 쿵짝 쿵까지는 무음으로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시는 거예요 쿵 이런 식으로 리듬을 먼저 세 주시는 거죠. 박자를 같이 또세 보면요. 하나, 둘, 셋, 은,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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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한박 반. 8분음표 한 박. 이렇게 넘어가는 이 리듬부터 일단은 익혀 주시는 게 좋으세요. 점 4분음표는 한박 반이고 읽을 때는 쿵, 짝, 쿵. 이렇게 읽는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아요. 제가 연습 22번 예시 패턴을 일단 먼저 한번 불어볼게요. 원, 둠, 응, 이런 식으로 쿵짝 쿵, 그쵸쿵짝 그렇죠? 쿵. 짝쿵. 이 리듬에 좀더 익숙해 주시면 좋으세요. 자. 손가락을 조금 더 움직여볼게요. 연습 23번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식으로 8분음표와 4분음표, 그리고 점 4분음표까지 손가락이 움직이면서 나오는 이 여러 리듬들을 연습하실 수 있으신데요. 이전과는 좀 다르게 여기서부터는 어떤 미션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되냐면요. 8분 쉼표만의 숨을 쉬셔야 되는 미션이 조금 추가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천천히 연습하시고 끝에 한 박을 다 불지 마시고 반박만 불고 반박을 숨을 쉬시는 연습을 좀더 추가해 주시면 좋습니다 정 사분음표가 나오는 예시곡들을 한번 제가 쭉 불러 볼게요 애국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다른 건다 사분음표 쿵쿵쿵 떨어지는데 동해물과는 쿵 이렇게 떨어지죠? 제가 연주해보면. 그렇죠. 다시요. 그래서, 쿵쿵, 짝쿵, 이렇게. 익숙한 연주곡에서 그 리듬 패턴을 외워 주시는 게 좋아요. 익숙한 패턴으로 연습을 하는 이유는 익숙한 패턴으로 연습을 하시면 조금 더이 리듬을 이해하는 게 수월하시니까 익숙한 곡을 연습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패턴을 리듬을 외워서 모르는 곡에서 혹시 이 리듬이 나오더라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도록 익숙한 곡에서 조금 더 연습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리듬 연습 무조건 해주시고 리듬 연습을 무조건 해주셔야지만이 조금 더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또 다른 예시 곡도 한번 제가 설명 드려볼게요. 아리랑이라는 곡 많이 아실 거예요.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은 4분의 3박 4분의 3박을 기준으로 쓰고 있는 곡인데요 4분의 3박이면 강약약 강약약 그리고 한 마디가 세 박이 들어가죠 그래서 첫 박에 궁짝 궁짝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제가 한번 연주해 보면요 음, 음. 연습했던 8분음표 텅잉은 물론이고요. 8분음표 텅잉, 8분음표 손가락 연습 그리고 점 4분음표까지 연습을 해주셔야지만 조금 더 자연스럽게 연습할 수 있는 연주곡이에요. 그리고 또점 4분음표에 대한 여러 예시곡이 있는데요. 제가 점 4분음표의 리듬이 이해하기 쉽도록 계속 연주곡의 짧은 부분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석별회전같이 오래 동안 이런 식으로 첫 마디에 음~ 자 이거와 같이 오랫동안 사귀었던 그래서 궁짝쿵이 리듬이 계속 익숙하게 표현하실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점 사분음표에 대해서 연주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점 4분음표가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라고 하시면, 그 뒤에 나오는 곡들이 되게는 점 4분음표하고 여러 가지 곡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점 4분음표에 대해서도 연습을 해보시고, 점 4분음표 연주곡 이해하셨죠? 그래서, 점 사분음표가 나오는 연주곡들을 예시곡들을 일단 많이 연습을 해 보신 다음에 점 사분음표가 나오는 이 패턴에 대해서 많이 익숙하게 연습을 해 주시면 더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연습 이십이 번 그리고 연습 이십삼 번 리듬 연습을 일단 먼저 해 주신 다음에 애국가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리고. 아리랑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해주시면 조금 더 연습하실 때 편하게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천히 가는 노래 연습 곡이지만 이제부터 점 4분음표가 나오면 대개적으로는 8분 쉼표만에 숨을 쉬어야 되는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이전에는 그냥 천천히 깊게 들어 마시는 것만 좀집중 하셨다면 이제부터는 조금 템포를 그래서 빠르고 깊게 들여 마시는 거에 자꾸 생각해 보고 훈련해 주셔야지만이 다음에 나오는 연주곡들에서도 그대로 적용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쿵, 짝쿵, 쿵, 짝쿵, 이런 식으로 소음 연습 하시는데 이십이 번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한박 동안에 숨 쉬는 걸 연습하시고요 연습 이십삼 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숨표가 표기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두 마디나 네 마디에 한 번씩 숨을 쉬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러니까 팔분 쉼표만에 숨을 쉬셔야겠죠 그래서 팔분 쉼표만에 호흡을 못 하시겠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마디 네 번째 박자 정도는 생략하시고 불어 주셔도 가능합니다. 최대한 8분음표 만에 호흡하시는 것도 연습하신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연주를 해 주시고요. 점 4분음표 이제 정확히 이해되셨더라면 많은 연주곡들을 연습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연습곡 해석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